벨트 차야 돼요. 네. 아, 저희 카이스트 아닌데요? 아니야? 아니야? 카이스트 아니야? 아니에요. 어? 아, 나 우리 다 카이스트로 알고 있었잖아. 여기 뭐요? 여기 뭐요? 충남대학교 수의과. 아, 수의사. 충남대 수의과. 수의과 대학. 아, 저는 진짜 카이스트일 줄 알았어. 수의과가 왜 못 나가지? 그 못 나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. 4년간 기숙생활하고 있다는데? 거의 다 왔어요. 1.8km만 가면 되죠. 여기부터 저희가 리드할게요. 저희 따라오세요. 내비 따라가지 말고요. 충남대학교 안 들어가? 아닌가? 어? 아니네. 그럼 대덕연구단지인데? 여기로 가면 대덕연구단지야. 그럼 대덕연구단지야, 그럼. 여기가 다 대덕연구단지거든. 그 어디지? 많이 가네. 어제 대전에 잤어? 네. 사장 알잖아. 국군 대전병원이네. 사장 없었어요. 국군 대전병원에 가네. 국군 아, 대전병원? 국군 자. 간호사관학교네. 아, 아까 내가 그랬잖아. 간호사관학교 안 가냐고. 그렇지. 야,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살뜰렸을까? 간호사관 그런 것 같다, 약간. 그렇지? 이게 인체 거잖아.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학교 간호사관학교는 맞다. 4년간 기숙생활, 그렇지, 못 나오지. 간호사관학교가 있어? 국군 간호사관학교 맞네. 저는 여기 계룡대 나와가지고 여기 좀 6분 나와가지고 여기 많이 왔었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왔습니다. 밥 하러 왔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와, 근데 간호사관학교는 처음 보네. 응급실. 네, 여기 입원을 하면 다 여기 입원해요. 군인들이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충성! 호흡이랑 맥박 확인하겠습니다. 소령? 자. 안녕하세요. 충성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충성.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정예 간호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 지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훈육관 박명은 소령입니다.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훈육관 보직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. 그 전에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생도들에게 백패커 여러분들이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.